개그우먼 김지민이 김준호와의 공개 열의를 언급했다. 18일 오전 SBS 플러스 새 예능 프로그램 오픈런의 첫 방송이 그려졌다. 오픈런은 SNS상에서 인기 급상승한 가장 트렌드한 정보를 리뷰와 랭킹 등 새롭고 재미있는 형식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전진은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촬영 전에 만나봤지만 그때 느낌대로 모든 걸 오픈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에 김지민은 개인사까지 라고 물었고 전진은 개인사라고 하니까 지민씨가 너무 좋은 소식이 있다. 축하드린다며 김준호와 김지민의 공개 열애를 축하했다. 그는 얼굴이 더 아름다워졌고 웃음꽃이 폈다며 덕담을 건넸고 둘이 오픈런 같이 해본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지민은 은근 있더라. 몰랐는데 얼마 전에 맛집 가보자고 했다. 따. 일행 4명이었는데 8시부터 줄 서서 밥 먹었다. 다행히 35분 정도밖에 안 기다렸다. 너무 자랑스러운 게 우리가 8시부터 갔는데도 35분 기다렸는데 줄 서다 보니 우리 뒤에 너무 줄이 길더라. 너무 뿌듯했다고 오픈런 데이트 경험을 전했다. 이후 김지민은 오픈런이 오픈하자마자 달려간다는 합성어지 않나. 그런데 인터넷에 뒤져보니 조건이 까다롭더라. 일단 상품 출시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시간도 알아야 한다. 시간만 알면 되는 것도 아니더라. 밤부터 줄 서야 하고 심하면 전날 텐트 치고 기다려야 한다며 그래서 저희 프로가 오픈런 정도와 성공 비법을 알려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패널들은 명품 브랜드 샤이엑스, OX가 부터 시작해 요즘 NZ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엑스몬, 빵, 가수 박재범이 론칭할 소주 브랜드로 합탄 에이스 소주의 오픈런 현장 영상을 시청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을 본 전진은 지금 오픈런 현장을 둘러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앞으로 또 다른 오픈런 현장이 떠오를 것 같냐고 질문했고 김지민은 얼마 전에 부산 놀러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를 들은 전진은 많이 다니시네요. 촬영 바쁘신데라고 돌직구를 날리며 다니실 때 친구랑 다니냐고 분하고 다니냐고 한창 열애 중인 김준호를 또 한 번 언급했다. 그러자 김지민은 티 안 내려고 몰려다닌다고 털어놨다. 전진은 이제는 편하겠다라고 물었고 김지민은 이제 편하다. 식당 갔을 때 벽 보고 안 앉아도 된다고 그간의 고충을 전했다. 이에 전진은 저였으면 손잡고 다닐 것 같다고 말했고 김지민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해외여행 오픈런에 대한 이야기도 공개됐다. 전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하와이가 오픈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혼여행 제대로 못 갔다. 코로나 때문에 하와이 가야겠다라며 솔깃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 커플 유튜버가 찍은 발리 여행 영상을 본 김지민은 가고 싶다며 부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전진에게 신혼여행 어떻게 가셨냐고 물었고 전진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빨리 가자 했는데 2년째 못 가고 있다. 이제 완화가 되고 편하게 외국 갈 수 있으면 그때 제대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갈 생각하니 설레긴 한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참여 오픈런 정보까지 소개한 후 김주민은 오늘 오픈런에 대해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하늘만에 이렇게 오픈런 종류가 다 나가도 되는지라고 놀라워했다. 신용국은 다음 게 없을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김지민은 하지만 많다는 거 아직 몇 개월 더 할 수 있다는 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전진은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고 물었고 신용국은 X소주다라고 박재범 소주를 언급했다. 엄예진은 저는 참외가 너무 먹고 싶더라라고 말했고 김지민은 저도 발리를 가면서 발리 현지인들에게 우리나라 참외를 전달하고 싶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반면 전진은 저는 시계가 계속 머릿속에 라고 첫 방송을 함께한 소감을 전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